캔을 활용한 씻기구 보관함 만들기. 준비한 빈캔의 사이즈에 맞게 시트지를 재단한 후 캔에 붙여주세요. 글루건 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도마에 고정해주세요. 화이트 마카로 네임 스티커에 이름을 적어 완성된 캔을 미니 도마 위에 붙여주면 나만의 씻기구 보관함이 완성됩니다. 통조림 캔을 활용한 연필 꽂이 만들기. 패브릭 스티커를 4개의 통조림 캔 크기에 맞춰 잘라준 후 캔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을 이용해 작은 캔들을 큰 캔 옆에 붙여줍니다. 끈을 활용해 리본을 묶어주면 예쁜 연필꽂이가 완성됩니다. 통조림 캔을 활용한 스탠드 조명 만들기. 통조림 캔 옆면을 도안을 활용해 못 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원하는 색상의 아크릴 물감으로 구멍을 낸 캔을 칠해준 후 잘 말려줍니다. 조명기구에 캔을 고정할 수 있는 선바리를 만들어 고정해주거나 양초나 조명기구를 덮어서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